네, 지금 이곳은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인천 순복음교회가 성경적인 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불교 나라인데요. 이 불교 나라에 특별히 라오족을 섬기고 있는 우리 송희균 선교사님과 이종욱 사모님의 사역을 잠시나마 조금 돕고자 왔습니다. 특별히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담임 목사님께서는 효신학개론을 편찬하시고 집필하셔서 이제는 태국어로 출판을 했습니다.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정말 많은 곳에 선교를 하지만 정말 성경적인 효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하면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최성규 목사님은 성경에서 효를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적인 효를 찾아서 그것을 매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도 잠시지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태국 치앙마이에 왔고요. 또 송희균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사역하신 이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또 현장에 계시는 또 현지 우리 라우족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우족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에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인천 순복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로도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인천 순복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또 해외 선교위원회와 우리 태국 선교회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어찌 이곳에 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평신도사역 본부장님이신 박석규 본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있기까지 아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모니고 또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그래서 애국하는 교회, 그래서 효하는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촬영해 주시는 분은요, 저희 어머님이신데 장모님이세요. 이번에 태국 단기선교 함께 왔는데 아주 사진으로 또 동영상으로 많은 고생도 하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단기선교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